내일 방송면 터본. JBC 다큐멘터리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조개 그거 쓰려고요. 박스 기사론 요즘 연예 프로들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하잖아요. 이거 비판 기사 쓰려고 하거든요. 그거 여러 번 나온 거 아니야? 결정해서 다시 보고할게요. 이 전국 부장 얘기가 어제 말이야. 응? DBS 드라마에서 선정적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말이야. 빨리 테이프 구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, 성미가. 네. 그리고 NBC 은하 꼭 인터뷰 한번 따야겠는데 꼭꼭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나? 네. 본명이래요, 이름? 그렇대나 봐. 성미야, 네가 좀 머리 좀 굴려봐라. 인터뷰는 도서하냐? 그 작가 통화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? 인간이 하는 일 안 되는 게 어딨어? 연구하면 다 방법이 있지.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. 전화번호는 오늘 알아놨어요. 그래? 예. 6월에 월화 드라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. 작품에 대해서 물어볼 것처럼 전화해서 슬슬 사적인 거 캐내가지고 개인적인 것만 딱 써서 실으면 되죠. 통화했는데 지가 어쩔 거야? 아, 그러면 되겠네. 어? 사진은? 구하면 되죠. 내용이 문제지 기사만 되면 사진이야 뭐. 옛날 나 수습대. 병피관에서 불지르고 자살한 사람 사진을 구해오라는데 가보니까 말이야 불 끄느라고 소화제 때문에 온통 방안이 그냥 하얀 눈밭인 거야. 어? 그래도 뒤져가지고 내 사진을 찾았다. 그 다음에 말이야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찾을까봐 시커멓게 그을린 농 밑에다가 앨범을 내 깊숙이 내 감춰놓고 나온 사람이야. 어? 야 그럼 말이야 애영이 네가 응? 그 은하 인터뷰 책임지고 있다. 응? 네.